여기에 구탄 적 있어요? 저요? 아니, 없어요. 집안에. 뭐 예전 엄마가 그런 거 좀 하셨겠죠. 정확히는 없어요. 제가 뭐 가고 이런 건 없으니까. 이 집안에 지금 안 씨, 지금 요 지금 예, 동생분하고 이 줄을 부터 내가 볼게요. 네. 이 줄을 타고 나는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덕이 없어라 그랬다. 모두가. 그리고 형제가 여기 하나뿐이에요? 알겠어요. 형제 간에 그 뭐랄까요? 상부상조한다든지 부모가 바라는 우애라든지 이런 게 깊어 보이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그렇다 그래. 그리고 안시아 안당기주님이 굉장히 크게 한을 지고 있고 태산 같은 짐을 미어가지고 댕기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사주팔자가. 근데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아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죠?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가슴 아리고 아픈 사람이 왔다 그래. 응? 네. 그렇기 때문에 눈물바람도 많이 했더라했다. 눈물바람도 많이 하고 통곡도 많이 하고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어라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산소에 지금 그 이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대주님이죠. 지금 대주님 집 쪽으로 이 지금 병환이 있습니다. 병이 지병이라 그럴까요? 그 부모님 자가 어떤 어머님이요? 시어머님이요? 영환이 계세요? 뭐 때문에 계시죠? 뭐 치매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하여튼 좀 오래됐어요. 아버님은요? 돌아가셨고. 뭐 때문에? 뭘로 돌아가셨을까요? 하여튼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뭐 하여튼 전공이 나고 이래가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가. 여기 지금 박 씨의 지병에 있고 이게 전력인지 병력이 있다 보니까 박 씨의 자손 나비가 수땜이라 그러죠. 그 병땜이라 그럴까? 아무튼 그런 치례들이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복해라. 맨날 나는 넘을 주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대주가 바깥 대주가 그렇게 되면은 더 우리 이모가 안당기주가 더 답답할라. 이런 할머니가 이야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말 그대로 조상의 바람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지러운 바람이다. 막 할머니도 둘인데다가 여기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조화가 안 되고 막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조상들이 감겨 있다 보니까 이모가 그 살을 막고 있는 중이라 그래. 지금 시댁 얘기죠? 네. 막고 있는 중이라 그래. 그 살들을. 그러니까 박 씨와 안 씨가 만나가지고 조상도 나눠갖고 그죠? 형제도 다 나눠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면서 안 씨 안당기주가 굉장히 지금 박복한 삶을 살아간다.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남동생 자가 지금 이게 이 근데 이모 집 쪽으로도 병력이 있어요. 진정 쪽으로. 네. 어떻게 돌아가셨죠? 진정 쪽으로요? 네. 저는 할머니밖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셔요? 우리 친할머니, 그러니까 진정의 할머니. 네, 보통 우리 할머니는 뭐 암으로 죽었어. 우리 뭐 할머니 치매. 뭐로 죽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친할머니는 치매밖에 모르겠는데, 진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병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몸이 계속 무겁고 갈수록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이러는 거는 잡아 돌리고 이러는 건데 이거 조상해서 그러는 건데 박 씨의 문제가 제법 더 있어. 시댁에.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남동생이 만약에 이제 뭐 목돈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어디에다가 돌린다든지 이러면 이거 완전 다 깨지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가 이게 지금 남동생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절에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되는 사람들 맞거든. 지금 뭐 이쪽으로 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무당감은 아니겠지만 근데 안 씨 남동생이 조금 약간 그 이런 줄에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법사해라 뭐 뭐 해라 이런 소리 많이 듣겠다고. 그런 정도 사주팔자를 우리가 들먹거릴 것 같으면 사주가 빡세. 기복도 있고 반란도 있어야 되고. 뭐 궁금해서 왔을까요? 일단 우리는 뭐 가정은 그렇고 애들 다 건강하고 괜찮 좀 그 개미생 학생이 지금 저 혼자서 부산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학기 휴학해서
뭐 자기 계획에서 사겠지만 건강하게 괜찮은지 그게 네네. 궁금하고 네. 그 밑에가 고3이에요 개인적으로 고3이니까 좀 다음 주 9월 초에 이제 수시를 쓰니까 그게 걱정이고 네. 그리고 뭐 딴 거야 뭐 가족도 아직까지 건강하고 덕분에 네. 괜찮은 것 같고 네. 일단 모생은 동생은 역시 형제가 등지고 부모하고 지금 등지고 산지 네. 세월이 꽤 됐어요. 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화해할 방법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엄마도 좀 편찮지 아 엄마가 편찮지네. 그래서 이제 장 1년 반 전에 암 수술 하셨거든요. 근데도 지금 뭐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엄마도 지금 사실 동생이 제일 걱정될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 밥은 먹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박씨의 자손들을 할머니가 크게 입대지 않은 이유 당연히 잘 지낼 거고 사주들도 없기 때문에 알아서 네 길을 네가 가고 내가 가고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뭔가 뭐 흉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갖고 이 지금 안씨의 남동생이 반란이 있고 이래라 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는 거고 아이는 잘 있습니다. 잘 있는데 밥은 먹고 살고 뭐 다 먹고 살아.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만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언제쯤?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고 옵니다. 저를 찾아올까요? 네. 자기 부모 찾아가고 형제 찾아가요. 끌어안고 보고 있는 뭐 같이 만나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내 환경이 보이는데 네. 그러면 좋고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아마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누구 한 분이 제 주변 친정 쪽으로 말인가? 친정에서 그렇죠. 안씨 쪽으로 말입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깝죠. 그죠? 동기이기 때문에 동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언니라든지 뭐 이제 이러면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죽든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야 가깝잖아. 제일 그렇지 않은 이상엔 아마 그때가 조금 넘어서 좀 아까운 고비를 좀 넘어가고 올 것 같아. 아까운 상황을 좀 안타까운 상황을 접해야 많이 우리 가족이 만날 수 네. 있다는 거죠. 뭐 이상 가족도 아니고 네. 누구는 어디를 됐어 어디를 됐어 하는 것 같지 그분은 뭐 어째서 돌아가셨어 이러는 세월이 조금은 아직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집안에 지금 박 씨의 주상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안 씨의 집안에 고유의 조상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상문이 들기 시작하면 죽어가지고 또 누가 죽었더라, 누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것들이 약간 케이스가 여기에 지금 해당이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더군다나 병력이 둘 다 있는 집안인데 지금 엄마도 그만 하시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 뭐 조상들 대우를 하든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뭐 산당 몇 마리 갔다가 좀 엄마 목숨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대수대병 친다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고비를 넘겨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남동생은 괜찮으니까 용려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세월이 좀 길어졌으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그건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떤지가 정말 궁금하고 본가에 혼자 있어요. 지금 어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우리 이제 고3 학생이 원서 쓰니까 지가 원하는 데 갈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당장 수시는 다섯 군데가 뭐 이렇게 넣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있어요. 근데 성적은 또 없고 좀 또 차이도 나고 등등 있을 건데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또 치열하다 하기도 하고 해서 괜찮아요. 얘 안전하게 어디든 잘 앉을 거예요. 걔는 혹시 부산 쪽으로 갈 수 있나요? 작은 애는? 부산 쪽에도 원산을 내려고 하는데 둘 다 그 박 씨하고 안 씨하고 같이 있을 아이들이 아니에요. 사주가 높아서 부모자로 떨어지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데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게 뭐 대구에 만약에 같이 있는 것 같으면 굳이 그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예 혼자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자들이랑 분리가 돼야 되는 애들은 당연히 지방도 맞다고 봐지겠죠.
근데 얘 헤매도 갈 수 있는 애거든요. 작은 애가요? 네. 사신국에도 문이 열려 있는 아이래가지고 뭔가 뭐든 잘 앉을 거예요. 벌써 이제 대구도 경북권에도 내겠지만 부산 쪽으로도 한 군데 내어볼까 해서 그러니까 수신은 잘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뭐 큰 애가 갖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네네. 좋을 것도 같고 네. 운이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원래 시험은 괜찮아요. 네네. 얘네들은 운이 그냥 다 괜찮아요. 돈 주고 구태가지고 산 것보다 더 좋아요. 애들 들어오는 괜찮다고요? 네. 사주도 좋고. 혹시 제가 동생은 한번 만나러 갈까요? 뭐 가도 될까요? 사람을. 아니요. 안 만나줄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라도? 네. 누가 가든 네. 아직 만나주지 않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니까 원이 써라 했으니까, 애기들, 네. 요거, 우리 꼬맹이까지, 네. 뭐야, 해결해 놓고, 네. 그러고 좀, 엄마 건강 상태도 좀 잘 지켜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년 수에나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해 바뀌고 네. 집에 한번 들어가라고 네. 동생 찾아가라고요? 네. 아, 그렇고 일단은 큰애도 뭐 잘 지내고 있고 혼자서 네. 이제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 작은 애도 얼른 시험 괜찮을 네. 것 같다고요. 저도 열심히 처리는 가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됐겠는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고3이니까 제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이고, 나라님보다 더 높은 밥 먹는데, 뭐, 고3이. 맞잖아. 맞아요. 마이 속. 그래도 뭐, 크게 애먹이진 않으니까. 아, 그럼요. 지 혼자 먹먹해 하긴 하던데, 그래도 엄마 마음이 또 안 그러니, 고3이라서. 그쵸. 그래도 또, 선생님 말씀 맞잖아. 크게 걱정 안 하고, 둘 다 하니까. 그럼요. 마음은 좀 놓여요. 일단 네. 부모 입장에서 놓이고. 네. 동생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면 좋은데, 조금 그런 걸 끼고 해야만 나중에 안타깝게 만난다고 하니까, 지금 마음이 조금 불안함이 생기는 건 있는데. 했는데 엄마가 걱정할 만큼 이모가 걱정할 만큼 네. 지금 아내 지금 여기 지금 자손이 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줄들을 감고 타고났기 때문에 어차피 반란은 있어라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스님이 되고 중이 돼야 되는 사주팔자 같으면 그 마음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거겠지만 결국에는 내려놓겠다는 얘기거든. 본인 자체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그러면 자기가 정리가 될 겁니다. 되지요? 그리고 왜 제가 자꾸 아플까요? 살 빼야 되겠죠? 살을 빼야 되는데 그 지방 병력을 떠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시끄럽고 조상에 이게 근본을 넘어서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 난리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 병이 있다 뭐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깔아앉고 막 어디가 자꾸 쑤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큰 병은 아닌데 자꾸 잡아돌리고 이러는 게 그게 어쩔 수 없는 그거는 조상바람이거든요. 귀신들이 해차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뭐 컨디션 조절도 하시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피부가 날아오기 전에 이모도 이제 촉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타고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꿈을 꾼다든지 이러면 뭐 미더운 데 있으면은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런 문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미리미리 뭔가 이 대수대명을 쳐가지고 우한을 좀 막았으면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됐어요? 뭐 나중에 참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